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검찰이 오늘 도교육청 내 교육감실과 교육감 관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.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신경호 교육감에 대한 수사 차원인데 신 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최경식 기자입니다. 검찰이 신경호 교육감 관사와 교육감실을 상대로 1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. 신 교육감의 컴퓨터와 문서 등에서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서입니다. 신 교육감은 현재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. 지난 2021년 7월 교육감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전 대변인 A씨 사건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. 검찰은 이와 함께 신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A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B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선 전 신 교육감에게 대가성으로 500만 원을 건넨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또 신 교육감은 당선된 뒤 500만 원을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이는 합법적인 기부금 성격으로 건넨 게 아니어서 양심 고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에 대해 신경호 교육감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깨끗하게 선거를 치렀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. 불러서 조사하신다면 가서 명명백백하게 저는 뭐 말씀드리겠습니다. 도민들이 많이 염려하시겠지만 저는 하여튼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. 검찰이 압수물 분석 등이 끝나는 대로 신 교육감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교육계 안팎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검찰은 조만간 신경호 교육감을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져 당분간 교육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. 지원 뉴스 최경식입니다.